오늘부터는 좀 우리 독립국가연합 고려인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독립국가연합 고려인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우선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볼까요? 이제 독립국가연합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는 이거 영어로 하면은 이제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이렇게 하죠. 이것은 일종의 정치적인 연합체입니다. 하나의 국가라기보다 뭐 어떻게 생각해보면 EU와 뭐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구소련이 1989년에 이제 붕괴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구소련에서는 여러 연방공화국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그 공산주의 체제로 이제 거의 강제로 편입을 해서 그 구소련, 소비에트 유니언이라고 하는 정치 체제로 나름대로 상당히 정치 경제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그 이제 체제가 오랫동안 유지가 됐었던 것이 결국은 공산권이 붕괴하면서 그 구소련을 구성했던 이러한 그 공화국들이 각각 독립국가로 이제 변모하게 된 거죠. 특히 우리 고려인들은 뭐 우리가 앞으로 역사를 다루겠지만 처음에는 19세기 한 중엽에는 그 이 연해주 지역 브라디보스톡이라든지 뭐 우스루이스크라든지 그와 같은 그 러시아의 그 가장 그 동쪽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1937년에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를 해서 뭐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또는 그 타지키스탄이라든가 투르크메니스탄이라든가 와 같은 중앙아시아의 5개국에 집중해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고려인들이 단지 중앙아시아 국가만 사는 게 아니라 러시아에도 거주하고 있고 또는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이주를 해 갔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제 독립국가 연합에 있는 고려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렇게 그 2015년에 그 외교통상부의 재외동포 현황이라고 하는 자료에 따르면 그 이 독립국가 연합 중에서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한 18만 명 정도가 있고 그 다음으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투르크메니스탄, 벨라루스, 뭐 타지키스탄 등등에 이렇게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그 이 독립국가 연합에서의 고려인들의 인구 분포가 상당히 좀 이게 좀 좀 그 동적입니다. 다이내믹해요. 이 패턴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또 그 짧은 기간 안에 변모하는 우리가 2005년부터 2011년 그 사이에 인구 변화를 볼 것 같으면 러시아의 인구가 제일 많았어요. 한인 인구가. 원래 전통적으로 고려인들은 우즈베키스탄에 제일 많이 살았어요.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그리고 나머지의 그 세계의 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거주하고 있다가 그 당시에 러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스크바 같은 데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어떤 지식인들 또는 관료들 아주 소수였고 대부분의 고려인들은 농민으로서 이 중앙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었다가 이것이 이제 그 1989년에 구소련이 붕괴되고 예전에 구소련의 연방 공화국들이 독립국가로 변모하게 되면서 엄청난 변화를 이제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앞으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과정을 겪었다라고 이해하면 좀 상당히 이해가 빠를 거로 생각하는 것이 처음에는 적성민족에서 시작해서 두 번째는 그 모범적인 소수민족 그리고 지금 현대는 그 유랑하는
이민족 이렇게 부를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적성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연해주에서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를 당할 때 강제 이주를 했던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이 예, 그 이 고려인들이 생김새가 우리 한인들이 일본인들하고 흡사하니까 흡사하기 때문에 일본의 첩자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이유로 이제 그 안보적인 차원에서 이 그 극동 지역에서 이 그 중앙아시아로 이주를 했던 거죠. 그리고 와서도 이들은 군대에 그 입대할 수도 없었고 2차 대전에도 참전할 수가 없었어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일종의 적성민족이었다라고 보겠죠. 그렇지만 우리 고려인들은 이 구소련 체제에서 아주 타고난 그 성실함, 근면함, 그 다음에 또 교육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구소련의 어떠한 소수민족보다 아주 높은 사회 경제적 지위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모범적인 소수민족으로 이제 변모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 구소련 체제에서 우리 고려인들은 일종의 그 민족 계층 체계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보면은 에스노 클래스 스트라티피케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인종에 따라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계층 지위가 서로 다른 이 형태를 우리가 민족 계층 체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심지어 러시아만이 아니라 이런 중앙아시아의 국가에서 상층을 차지하는 것은 러시아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한인과 같은 이민자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중앙아시아에 강제 이주를 당한 민족이 한인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그 다음에 독일인들, 폴란드인들, 이러한 민족들이 다 그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를 당했어요. 이러한 이주민족들이 나름대로 더 높은 사회 경제적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 계층 체계의 가장 밑바닥에 바로 현지인들. 예를 들어서 그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서는 우즈벡인이라든지 또는 카자흐스탄의 경우에서는 카자흐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숫자는 많아도 그들의 교육 수준이나 또는 그 경제적 지위가 굉장히 낮아서 밑바닥을 차지했었죠. 여기서 한인들은 이 상층에 있는 러시아인과 하층에 있는 그 이런 현지 토착민들 사이에 중간적인 역할을 하고 한인들이 이제 특히 교육 수준이 높아서 이런 전문직, 교사직 이런 것들을 많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소련 체제에서 한인들은 상당한 일종의 체제상의 혜택을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소련 정부가 너희들 착하니까 준다 이것이 아니라 한인들이 쟁취한 거죠. 그런 것을. 하지만 이것이 이제 그 구소련이 붕괴가 되고 각각의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되면서 주인이 뒤바뀌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주인이 되고 그러면서 그들은 일종의 이제 그 일종의 국민 국가 만들기, 네이션 빌딩이라고 하는 과정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언어도 가장 지금 이게 강한 곳이 우즈베키스탄인데 거기서는 우즈벡어를 써야 공무원이 될 수가 있고 어떠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한인들은 그 우즈벡어 같은 거, 우즈벡어뿐만 아니라 우즈벡의 문화를 좀 러시아의 문화에 비교해서 열등한 것으로 간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려고도 안 했고. 근데 이제는 교사가 되려면 또는 공무원이 되려면 이 우즈베거를 배워야 되는. 그걸 하지 못하면 그 자기의 직업에서 쫓겨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우리 고려인들이 한첫 번째 대응은 러시아로 이주하는 거예요. 러시아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이 그래서 이제 러시아라든지 또는 그 연해주로 다시 재이주를 하거나 또는 우크라이나라든가 그런 곳으로 이제 농업 이민으로 가는 패턴을 취하거나 두 번째 패턴은 이제 한국으로 모국으로 다시 역귀환을 하는. 그래서 국내에 있는 고려인들 중에 제일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게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독립국가가 된 이후에 고려인들의 어떠한 사회 경제적인 위상이 상당히 위축이 됐어요. 예전에는 구소련 체제에서는 러시아인들이 마치 바람막이를 해줬다면 이제는 이제 바람막이가 없어진 이러한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이 2005년과 2011년 사이에서는 이렇게 우즈베키스탄 같은 데서 이 러시아로 이주가 많았어요. 그런데 가장 최근 통계를 보면 그 2009년과 2015년 기간에 오히려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의 인구가 가장 더 는 것으로 나오고 그 다음으로 러시아, 카자흐스탄의 경우로 나옵니다. 이 결과는 나는 상당히 의외라고 생각한 것이 그 우즈베키스탄은 일종의 경찰 국가와 같아요. 그리고 그 나라는 농업이 주된 하나의 산업입니다. 그리고 우즈벡 민족이 전체 우즈베키스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 다수를 차지해요. 그리고 까리모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그 이 까리모프는 박정희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여겨요. 그래서 전 그러한 박정희보다 더 오래 지금 장기 집권을 하고 있죠. 거기는 겉으로는 민주주의지만 완전히 일당 독재인 곳이고 이 우즈베키스탄의 수도가 타슈켄트인데 타슈켄트를 가보면 경찰이 막 항상 있어요. 그래서 치안은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분위기가 상당히 좀 이렇게 좀 그 권위주의죠. 토탈리터리한 전체주의적인 국가이고 더욱더 큰 문제는 이 굉장히 그 경제나 정치가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외국 자본들이 와서 이렇게 산업 경제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전에 대우 자동차가 그 타슈켄트에 공장이 있었고 여러분 갑을 면적이라고 이름 들어보셨나요? 갑을 면적? 여러분 신고 있는 양말에 아마 대부분이 갑을 면적에서 만들 것일지 모르겠어요. 이 갑을 면적하면 한국의 대표적인 이런 양말 제조 회사인데 양말에 들어가는 면직물이 목화죠. 이 우즈베키스탄의 대표적인 이 그 수출품이 바로 목화입니다. 그래서 대우 티코 같은 것들이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제작이 돼서 이렇게 팔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사업을 해서 생긴 이익을 그 나라 밖으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외국 기업이 와서 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는 거지. 그만큼 이렇게 외국 자본에 대한 통제가 심하고, 그리고 이제 이 달러와 그 나라의 그 화폐 사이에서의 그 환차가 너무 심해요. 이것을 원래 법적으로는 은행에 가서 바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달러를, 주면, 그 은행에서는 만약 우리나라 돈으로 한다면 한 200원, 300원을 준다면, 이걸 민간시장, 암시장에 가면은 7,800원 이렇게 받을 수가 있죠. 그만큼 공식적인 환율과 비공식적인 환율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런 면에서 사실 이 우즈베키스탄에서의 경제적인 전망은 매우 암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렇게 고려인들이 오게 되는 이유가 그건데 오히려 가장 최근의 경우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인구가 늘고 러시아의 인구 증가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것이 최근에 또 러시아가
이런 유가가 폭락을 하고 경제적인 침체, 이것이 하나의 또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러시아에 우리 그 이제 고려인이 처음으로 그 러시아로 간 것이 이제 제정 러시아 시기죠. 1863년이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 일종의 문서에 나와 있어요. 보통 우리는 1860년을 우리 한인 이주의 처음으로 보잖아요. 이 간도 지역으로 이주를 한 것이 1860년이라고 보죠. 근데 이제 그 문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어떤 정부 문서에 우리 고려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온 것이 바로 1863년이죠. 이 연해주 지역에서 그 지방의 관리가 지방 조사를 했더니 이제 거기에 고려인 가구가 있다라고 하는 기록이 이제 우리 첫 공식화된 첫 번째 이주인데, 이것이 이제 그 시기별로 우리가 구분을 하면 제정 러시아 시기 1863년부터 1917년. 그다음에 1917년은 러시아 혁명이 시기죠. 이제 제정 러시아가 여러 가지 이유로 붕괴를 하죠. 붕괴를 하고 이때 이제 레닌에 의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이 사회주의 국가로 변모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어서 스탈린에 의한 어떤 철권 정치 시기. 그래서 이 시기에 1937년에 강제 이주가 일어나는 이 시기에 이제 우리 고려인의 하나의 두 번째 단계라고 보면, 그 다음에 강제 이주를 하고 나서 91년 그 소련이 이제 붕괴되기 전까지 이 시기,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구소련에서 고려인들의 보면은 영어로 말하자면 bad times and good times 이렇게 볼 수 있죠. 처음 강제 이주하고 나서 정말로 먹고 살기가 어려운, 정말로 맨땅으로 이 황무지를 개간을 해야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고려인들의 정착에 대한 동영상을 볼 건데, 우리 고려인들이 그 이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그 우슈토베, 그 카자흐스탄에 있는, 이 카자흐스탄의 좀 더 우위 쪽에 있는 우슈토베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거기에 처음 정착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빠지게 되죠. 저도 우슈토베를 한 97년인가 98년인가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내가 말하려고 하는 그 해골산이라고 하는 곳, 우리 고려인들의 공동 묘지이거든요. 저도 그때 그 묘지에 써 있는 뭐 김말순, 뭐 최복자, 뭐 이런 할머니들의 그 묘비가 나무로 그냥 한글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정말 이 고려인들은 이 황무지를 개간해서 아주 옥토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이 소비에트 체제에서 우리 고려인들은 예를 들어서 벼농사에 있어서는 왕이었어요. 벼농사의 왕이었고, 이제 김병화 농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건 그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집단 농장인데요. 그 이제 폴리토젤 이쪽에 또 그 콜호즈라고도 부르죠. 이제 콜호즈 여러분 예전에 들었나요? 콜호즈 하면 집단 농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련에서는 이걸 각각 개별 농사가 아니라 집단 농장을 해서 어떤 기계 같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생산해내는 이러한 양식으로 바꿨죠. 결국은 그게 소비에트 경제가 붕괴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소비에트에서의 이념은 그 같이 생산해서 필요에 만큼 소비한다는 거잖아요. 얼마만큼 이상적입니까? 근데 인간 본성이 그런가요? 인간 본성은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죠. 이타성과 이기성을 함께 갖고 있는 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더 강한 건 이기적인 거죠. 근데 사회주의 체제는 바로 인간 본성과 안 맞는 거라 이게 효율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중국이 이렇게 개혁 개방을 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개별 농민들한테 텃밭 같은 것을 경작해서 생긴 이익을 자기네들이 처분할 수 있게끔 하게 되면서 농업 생산성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것이 그런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 고려인들이 운영했던 집단 농장은 정말로 예외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노력 영웅들을 우리 고려인들은 많이 배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처음 시작은 적성민족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모범적인 소수민족으로 우리는 이제 그 위기를 극복을 했죠. 그러던 것이 이제 구소련이 붕괴하고 독립국가가 생겨나면서 고려인들은 정말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고 이러한 변화 과정에 우리 고려인들은 구소련 시대만큼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또 앞으로 다루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글쎄요,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연구자들 그거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답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 구소련 체제에 우리 고려인들은 처음에는 적성민족으로 많은 제약과 차별이 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모범적인 소수민족으로 성공을 했었지만 왜 독립된 이후에는 오히려 고려인들이 그렇게 새로운 그 변화에 그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거죠. 사실 우리 그 한민족은요, 우리가 이제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다뤄보면은 하겠지만 굉장히 그 나는 그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그 resilient한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한민족들은 처음에 이제 처해져 있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더라도 그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극복해서 그 사회에서 최소한 중간층 이상으로까지 발전을 해왔어요. 이건 어디에 있는 우리 한민족을 보더라도 공통된 하나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도 뛰어난. 근데 왜 구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우리 고려인들은 각각의 독립국가 연합에서 그와 같은 것을 하지 못할까?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이슈인데,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세요. 근데 한 가지 힌트는,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들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잘 대응을 하고 또 중산층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스크바라든지 또는 뭐 상트페테르부르크라든지 그런 쪽에 있는 이 독립국가 연합 중에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들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그 이전에 자신들이 누렸던 그런 중간층의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는 경향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또한 카자흐스탄에 있는 고려인들은 또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고려인들보다 이 사회 경제적인 여건이 더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독립국가에 있는 고려인들이 처지가 같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해져 있는 나라의 상황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카자흐스탄에 있는 고려인들은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고려인보다 더 유리한가?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카자흐스탄은 우즈베키스탄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좀 개방적인 국가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카자흐스탄에는 러시아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한 25%에 달해요.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이 절대적으로 큰 다수 집단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반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우즈베인의 인구가 아마 정확한 걸 내가 기억은 못하지만 한 90% 정도에 달할 정도로 우즈베인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도 카자흐스탄에서도 대표적인 종교는 이슬람이지만 이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은 카자흐스탄에 비해서 훨씬 더 좀 더 근본주의적이라고 할까? 좀 더 보수적이고 전통적이에요.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의 이슬람은 좀 더 세속화된. 이제 그러면서 카자흐스탄의 대통령이 이름이 뭡니까? 나제르바예브라고 하는 이 사람 역시 또 장기 독재자예요. 뭐 지금 뭐 중앙아시아에 있는 대통령들 다 예전에 구소련 때 다 어떤 그 뭐라고 말할까 지도자였던 사람이 갈아타서 마치 민주주의의 모습을 띄고 있지만 다 독재입니다. 그 집안 자식들이 다 해먹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그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가 비판을 여러 각도에서 할 수는 있어도 그 뭐 가족이나 일가가 이 재산을 이렇게 독점하고 이런 경우는 없었죠. 나는 그게 굉장히 우리 한국에는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많은 이런 그 전환 국가에 있어서는 이러한 그 독재자들의 일가가 다 그 나라의 그 재산을 독점하는 그런 구도를 갖고 있고, 정말로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이 나제르 바예브 대통령은 이 까리모프 대통령에 비교해서 좀 더 대외 개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카자흐스탄은 그 안에 있는 지하 자원만 하더라도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외국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고 개방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외국 자본들이 경제 활동을 하기가 더 유리한 곳이 카자흐스탄입니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가 좀 더 민족적으로 다원적이고 좀 더 좀 뭐라고 말할까 차별적이지 않은 그런 곳에서는 고려인들이 나름대로 이 적응을 하고 그래도 중산층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제 우즈베키스탄과 같이 어느 한 민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히 좀 더 전체주의적인 국가인 경우 에는 고려인과 같은 소수민족들이 사실 그와 같은 높은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갖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어느 한 민족이 한 국가에서 이루는 하나의 사회 경제적 지위라든가 성취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 개별 민족의 특성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거주국의 이쪽의 민족 정책 또는 정치 경제 제도 이것 역시 상당히 중요하게 작동을 한다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 한인들은 이 러시아가 됐던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이 상대적으로 좀 다원적이고 민주적이고 이 좀 자본주의적인 그 이러한 소수민족에게도 일종의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허용되는 그러한 그 국가에서 더욱더 자기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설명은 우리가 제1동포의 경우를 설명할 때도 유효하다고 생각돼요. 일본에 있는 우리 제1동포가 과거보다는 그래도 많이 사회 경제적 지위가 올라갔어도 일본인들과 비교해서 여전히 많은 그 제약이 따르는 것은 바로 일본 사회가 인종적으로 굉장히 단일적이고
그러면서 다른 소수민족에 대한 이런 제재와 차별 이런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비단 한인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중국인들과 같은 다른 소수민족도 주류사회로 진출하는 것이 힘들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 한국에 한번 적용해 보면 뭐 우리는 얼마만큼 그러면 다를까. 여러분이 그거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어요? 고맙습니다.